방해콩입니다. 올림포스 유닛 14강 1번 들어갑니다. 자, more than two thirds죠. 3분의 2예요. 3분의 2 more 이상의 of 지구가 맨 마지막에 걸리죠. 단수예요. is covered 수동태입니다. 덮여있는데 by 해양에 의해서. 자, 그래서 문법 주의하셔야 되는데 making 한다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 사실 전체 팩트로 잡아요. 그래서 전체 사실의 성질을 나타낼 때 우리가 능동으로 잡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making, 만들면서 이 덮여있다는 사실이 자, 이 mostly,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물로 된 행성으로서. 자, since는 왜냐하면 because 뜻이에요. 주어동사죠. 우리가 모두 살고 있기 때문에 땅 위에. 이것이 가주어. 이것은 어려운데, for 의미상의 주어, to 진주어 뒤 동사원형. 자,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자, 그러면 주요한 역할을. 자, 대생략이죠. 그래서 ocean이 place. ocean's 복수예요. 자, play in. 자, play 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in 더 전치사 뒤에 ind 썼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후를. 그러니까 오션이 기후에 영향을 준다. 네, 그 다음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들은 the major, 주요한 자원인데 물에. for hydrocycle 하면은 해양 물의 주기에, 순환에. 그리고 주요한 자원인데 of heat entering. 자, 열에 있어서. 자, entering도 앞에 나오는 heat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능동의 뜻의 현재 분사예요. 어떤 열이라면 들어오는 대기에. 자, impact 사실상. 접속사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evaporation 증발이 주어예요. 자, 해양의 물의 증발의 증발은 자, supplies의 지금 단수죠. evaporation 증발은 셀 수 없죠. 단수로 취급해요. 자, 공급해 주는데 대기에게. 자, supply with 써요, 전치사. 자, with water vapor 물의 증기를. 자, 그리고 물의 증기가 condenses 응축될 때 자, in 대기에서. 자, it. it이 말하는 건 water vapor겠죠. water vapor는 단수 제공해 주는데 대기에게 with the heat 열과 함께. 서플라이 또 위드 썼어요 여기도. 우후. 자, 그 다음 그 해양은 자, 더 오션에서 더 붙은 거는 우리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취급해요 더. 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붙였고 이 해안이라는 것은 또한 플레이 플레이어 롤인데 바이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후에. 자, because of 뒤에 구두로 가야 되겠죠 여기. 자, 그래서 there in a heat capacity 단어의 명사 구두로 갔어요. 자, 타고난 그러니까 본질적인 열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 The ability to observe 하는 흡수하는 에너지를 자, when 물이 가열되어질 때 수동 BP. 자, indeed 아까 네모칸 지금 3개 지금 형성되고 있죠. 아까 두두두두두 임팩트까지 여기서 3개. 자, 정말로 전체 열의 capacity가 주어져. 그럼 열의 용량인데 of atmosphere 대기에 있는 열의 수용 용량 정도 돼요. 얘는 is equal 동등한데 자, 대시 받아주는 건 뭐냐면 capacity 대신에 썼어요. 자, 용량인데 of just top 3 meters. 그러면 단지 자, 3m예요. 자, top은 맨 위에요. 이렇게 바다가 있다 그러면 위에 3m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 해양의 3m에 해양의 물을 이 정도로 지금 용량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단 말이고. 자, 이것은 property 뭐 용량인데 it 가주어 된 용량이죠. that makes 만드는데 기후를 온화하게 in coastal 그러면 해안의 지역에서. 자, 파이널리도 맨 마지막에도 네모가 하나 더 나왔어요. 자, 마침내, 자, through more 통해서, 자, 움직임인데, 해류의 움직임을 통해서, 해안들은 전달한다, 열을. 자, through out은 전역이죠. The global 하면 전 세계. 자, 그러면은, 주제는, 해양이 어떻게 우리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열 전도와, 뭐, 해양의 순환을 통해서,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